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2700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926선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마감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조정이 나왔던 흐름이지 사실 CPI 지표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강한 모습이 나타나주긴 했습니다만요.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제외한다라면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인식이 이어지면서 사실 물가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중국의 하락폭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더 받쳐 뒷받침해주는 전략으로 좀 보신다라면 원달러 환율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0.84% 하락한 1225원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워낙 강세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 9,800억 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며 아무래도 내일 진행되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포지셔닝에 대해서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옵션 만기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220원대로 그래도 내려와 준 상황입니다. 그래도 유가가 또 폭등을 하면서 100달러를 또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자, 내일 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은 없겠습니까? 네, 우선은 옵션 만기일에서는 뭐 큰 폭의 하락이라든가 뭐 급락을 우려하시기보다는 좀 변동성만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의 탄력도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단기간 내 7만 원 선을 좀 회복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형주를 지표 삼아 살펴보시되 좀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소형 정책주 위주로서의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서의 포트 구성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마감 시황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을 이용해서 중소형 정책주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